정신경망의 개념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의 동작 원리에 기초합니다. 뉴런은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고 축삭돌기를 거쳐 축삭말단까지 도달하면 신경전달물질이 시네스톤 사이로 분비되면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신호를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런의 연결을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인공뉴런의 개념은 입력신호, 즉 입력과 맥스의 가중치 W를 곱하고 편향 B를 더한 뒤 활성화함수를 거쳐 결과값 Y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중치와 편향의 값을 변경해가면서 적절한 값을 찾아내는 최적화 과정을 학습 또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신경망은 처음부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초기 인공신경망은 가중치와 표현값의 조합을 일일이 변경해가며 따져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가중치와 표현값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상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유의미한 신경망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지난해 볼츠만 머신이라는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 방법으로 심층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정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GPT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학습이었습니다.